디펙트 특. 굳이 사막 가서 뒤짐. 어? 이야. 신성이 났나요? 탐손이 났나요? 탐손으로 돈 벌어서 신성 사면 되는 거 아님? 근데 탐손으로 돈 벌어서 신성 살 거면 그냥 신성을 바로 받으면 되는 거 아님? 어차피 탐손으로 돈 받아서 신성 살 거 아님? 신성은 탐손으로 돈 벌어서 사면 됨? 개 어렵네. 아, 필각. 킬트 세 번. 우수수수. 참타 가이돌 디펙터는 중괄호랑 더 놀고 싶어서 청수처럼 사막에서 질척거리는데 사일런스 예능을 평소랑 다르게 이틀만에 가고 있는. 오늘은 크리스마스 이브인 조기 퇴근을 끔. 아들 크리스마스라 정신이 나갔어. 냉정함. 모두 맛이 갔어. 꿀 떨지 말고 번구나 먹어라. 퍼펙트. 쓰레기 카드만 나오네. 대충 쓰레기통을 뒤지면 평형. 박스 다블리트 가자. 번제가 되어버린 박제를 하시오. 아, 피지컬 캠. 아씨. 왜 되네? 왜 된? 이게 되네. 전타 쓰자. 육각령 잡아야지. 쥐끼 제깨난기. 오랭이 떡만한기. 알고리즘. 아니? 진짜 탐손으로 신성 사면 되는 거였네.
육강형 잡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무지개라도 있었으면 잡았을 텐데. 아따 봉결함아 고마워. 와 피지컬 갭. 이게 돼. 왜 되는지 모르겠지만 돼. 전탑 뽑아야 산다. 전탑 휴. 메아리 현돌? 현돌 야 나옴. 엘리트 가기 싫은데 엘리트가 길 막고 있어. 막할 놈들. 히히 못가. 디펙트 꼬시는 제주와 난 뛰어나다니까. 방열판. 아우 뭐시여 이게. 개역기 없네. 나의 방열판 놈들아 뭐하냐고. 와 10년 감수. 제발 제발 증강자님 제발. 아이고 그래도 방전 정도면 오늘 최고급 파워다. 에잉 아! 브레이킹. 발작식 맞으면서 해야겠다. 앗. 연타 때 맞는 게 더 나아.
판케. 판케이크. 뿌리검. 뭐 매끄러운 돌보단 낫겠지. 쓰레기 게임. 자라. 한성 무서워. 쓰레기 이벤트. 안 와줘요. 방열파 써봤자 이제 아무 없는데. 댐. 괜히 썼네, 씨. 형형이니까 다음 통감에 이겼네.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나를 창의 적이라 불러주겠나? 창과 끊임없이 맞상대를 해온 디펙트이다. 엘리트 안 갈래? 창의적인 디펙트는 한방을 이길 수 있을까? 지면의 왕자님 55개월 월급 감사합니다. 안. 상특 개시의 전타갈김.
냉정함. 너나더원 순수? 이 순수? 아가메오? 뭐 혼란? 가학적인 디펙트. 단추도 안 하자. 이제 뭐 혼란이 단추 쓰고. 아니 어차피 연막탄이 있는데 여기서 유물만 먹고 도망가면 안 되나? 와우, 메이헴. 메이 형님. 저주인형, 이딴 걸 줘? 메아리를 두 번 쓴다면 상관없지 않을까? 희귀우물특 밥 석재달력. 와, 메아리 저백도 손. 킹계 갔어. 주판. 주판? 뭐? 개몽? 그건 너무 개몽이지 않을까? 병불. 알려줘. 디펙트 일생 일대 최대의 위기. 와. 중아 메리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아니 이럴 수가. 35일까지 작가 격리라 방구석에 있습니다. 아이 변파님 35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자가 격리. 나도 왜 자가 격리도 아닌데 집에만 있는 거야. 신성놈이? 오늘 왜 이렇게 구려? 도우면 되네.
몸이 되는. 정말 큰 도움이 되었다. 너밖에 없다. 알고리즘 키워야 되는데. 해시계 31장의 해시계 주판도 올리는 이펙트쇼. 여기 근데 재활용 플러스 들어가면 할만한데. 재활용 홀로그램 들어가면은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님. 오요이 디펙트 군 너무 강한 거 아니냐고. 이거 진짜 재활용 있어야겠는데. 어디로 감? 어차피 왼쪽 가도 몸 나오지 않을까? 쓰리겜. 이렇게 하면은 평영에 개몽 안 들어가나? 들어가네? 지식이 들어왔다. 와, 눈알 퀵이 센가 봐. 방열판이 낫지 않을까? 자, 재활용 있으면 딱이네. 없지만. 하지만 그렇죠. 공원에 두고 왔어야겠지. 모르겠네.
대발 용님 대발 아싸 잘 들어갔다. 뭐가 이게 뭐냐? 더 못 쓸 걸. 당연히 막을 수 있을 줄 알았다. 거의 다 했죠? 나 이거는 단추 써서 막차. 달팽이 허접. 매우 창의적임. 오늘의 할 일. 사가수리를 쓴다. 내시계를 올린다. 안 돼! 쓰레기 게임. 우리 한 바퀴 더 한다. 5힐이면 근데 다 차겠다. 폭풍 나오면 대충 폭풍 던지자. 폭풍 로봇 디펙트가 간다. 광광광광광광광광광광광. 아으아 잠깐만. 휴. 못 쓸 뻔했네. 디펙트야 또 사막에서 죽으려고 그러지. 당신은 나쁜 로봇이에요.
요정이 제일 낫지 않음? 아 미친 쓰레기 게임 놀았는가 보다. 게임이 너무 역겨워요. 진짜 냉정함 되게 있는 위치 봐라. 역겹다. 얘네들 잡고 나서 재활용 나오면 임락할 수 있다. 이펙트야 돈 그만 빌려. 제발 쓰레기. 초갓겜. 아 너무 갓겜이야. 올해 게임 아니지만 고치줘야 된다. 레볼라는 안 쓰는 게 더 좋겠지.
174방어가 있는데 무엇이 두려운가? 아 미친. 아니 아 방열판 7 들어오니까 평행에 쓰는 게 맞겠지. 와우. 아 쓰레기. 아직 대올란 남아있다. 절대 안 주네 방몸. 근데 잡은 듯. 아 미친 강범 내놓으라고. 전타 몇 대야? 비단으로 맞고 다음 턴에 전타 두 대 때리면 깬 것 같은데. 아 근데 평형이구나. 뭐 평형이어도 저거 잡히니까. 요정특 자유임. 셀카 찍는 나클. 메리 디펙트 마스. 구체를 모두 영창한 디펙트. 한번 넣어봐야지. 디펙트 수액 양말 안에 들어가 있네. 올 크리스마스 선물이 디펙트라니. 내가 이겼다. 심장원 업색. 턴마다 2.333 에너지를 아껴주는 미라손. 전타가 다 했다. 1막도 2막도 3막도 4막도. 도자기 200원. 도자기로 미라손 샀으니까 도자기도 일반이었네.